자, 오늘 조국과 문재인은 퇴진을 하.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에서 광화문 광장에 드디어 점거 농성장 천막을 쳤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9시 2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10여 분, 한 12여 분 이상 모이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예, 여기 위치가 광화문 광장이고요. 광화문 사거리. 광장 사거리 동화면세점 쪽입니다. 네. 예, 예. 거기 아주 제일 좋은 데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저녁마다 여기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즉흥 깊어가는 가을밤, 아니 이제 시작되는 가을밤입니다. 예, 시작되는 가을밤. 오늘 새벽에 그 철거하러 온다는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뭐 종로구청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불법 점거물이라고 해서 철거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기표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렇게 퇴진운동본부, 퇴진행동본부를 야전본부를 설치한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환영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아, 예. 저희들이 작지만 이런 출발을 함에 있어서 오다가도 걱정이 오늘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저놈들처럼 백남기가 죽고 나서 근 1년 동안 이렇게 주구장창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정권이 바뀔 때까지 했는데 우리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한 3년 정도 각오를 하고 우리 퇴진 행동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우리 이용식 교수님도 오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뭐 오늘 암수술하다 왔지만은 사실 이 조국과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입니다. 아하. 예. 우리가 암을 발견하는 즉시 파내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국이가 어떻게 국가의 암적인 존재인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암을 파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조국과 문재인을 파낼 때까지 우리는 이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큐. 예, 오늘 장기표 대표님께서 직접 텐트 봉을 올려보셨는데 언제 올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나도 이거 내가 직접 올린 거는 처음이었어요. 아, 네.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 본부로서 이 텐트를 광화문 한복판 네 거리에 이 텐트를 쳤습니다. 이 텐트는 앞으로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의 본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쟁의 구심으로서 이곳 광화문에서 100만 대중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이 투쟁의 구심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도전할 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 대통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퇴진 행동과 함께 문재인을 퇴진시킬 때까지 단호하게 투쟁할 테니까 많은 참여와 성원이 있기를 바라고, 저희는 이곳에서 24시간 문재인 정권이 끝장날 때까지 여기서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거듭 바랍니다. 예, 아, 장기표 대표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서울 시민도 한 분 모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게 설치가 됐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서울 왕십리에 사는 시민입니다. 지나가다가 이 조국 문재인 퇴진하라 이 캠프를 보고 여기 앉게 되었는데요. 이 조국인지 이 조개국인지 이런 사람을 이 사회의 법과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평범한 시민도 화가 많이 납니다. 누구나 다 이거는 분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내일 모레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조개국을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예, 아주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텐트를 직접 저 하남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가서 싣고 와서 설치하고 달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 고두환 선생님. 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배경으로 한번, 아, 예, 배경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예. 맞아, 사실 몸이 좀 불편해서 일어나야 되긴 한데. 선생님 조금 저 앞에 나오셔도 다 나오고. 예. 그래서, 예. 제가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엑스트라. 제가 이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장 대표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는 문재인이가 권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은 이게 문재인이가 손에 잡고 있는 권력은 누가가 준 겁니까? 지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어준 겁니다. 그 흔히 우리 하는 소리로 조자룡이 헝깔 써도 한다 하는 이런 이제 연상을 떠올리도록 지 멋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평소에 참 존경하는 우리 저 박인환 변호사님 이제 참 많이 존경하는데, 오늘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뭐 3대를 보고 투쟁을 하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문재인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을 했는데 이래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화가 나게 하고 뒤집어 놨는데, 앞으로 3년 하면요 우리 아마 국민 5천만 국민 절반은 화병이 나서 진짜 뒤집어질 겁니다. 예? 아마 예, 우리 저 암 전문 예, 암 전문 선생님 계신데 아마 암 환자가 몇 배로 늘어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2년에서 이렇게 말을 먹었는데 이 3년을 또 기다린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막 가능하면 금년 이내로, 안 그러면 내년 총선 이전으로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생각으로 오늘 사실 뭐 신체적으로 좀 힘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영건 여행하고 같이 갔는데 같이 와서 쳤습니다. 그래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치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끌고 가고 효과적으로 문재인을 쓰러뜨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조국 문재인 퇴진 행동, 광화문 농성장에서 텐트를 친 첫날 즉흥적인 길거리 시민들과 함께한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내일 몇 시 하나요? 저녁마다 6시에 네. 여기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네. 또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는 3, 3, 5 모여서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얘기꽃을 피우면서 조국 문재인 퇴진하는 그날까지 퇴진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이제 오늘 그 퇴진 행동에 그 30개 가까운 단체가 이렇게 함께 했어요. 아마 내일부터는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씩 여기를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박수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